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음식의 컬러와 조리법 이야기입니다. 오미 오색 오조 다섯을 아는 식당과 모르는 식당. 다섯오 오미는 다섯 가지 맛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입니다. 오조는 굽고, 튀기고, 삶고, 찌고. 생것에 조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오방색으로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하얀색으로 식탁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한 그릇으로 승부를 보는 덮밥집이나 한정식같이 큰 식당 모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항상은 아니라도 다섯을 신경 써서 음식을 내면 좋을 것입니다. 오미와 오방색으로 식탁 위가 환해지고 오조의 다섯 가지 요리가 있는 식당은 생각만 해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음식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다섯 속에 들어있는 뜻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고 맛의 밸런스와 동시에 사람들의 몸에 건강한 균형을 맞춰주는데 그 뜻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몸이 뜨거운 여름에는 토마토와 오이의 영양과 성질을 빌려 시원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반대로 겨울에는 뿌리채소를 이용해서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침에 짠 들기름을 이용해서 산나물을 무쳐내는 식당이 있다고 치면 현대사회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들이 모두 나물 종류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전문점이라는 타이틀은 거머쥘지언정 맛있고 포만감 있는 식당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은 나물이라도 튀김 등의 조리 스킬이 섞이고 고기나 생선으로 맛을 다채롭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방금 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만든 산나물 전문점이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섯에 대해 알고 실천하는 식당이 있다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은 아름다운 음식들에 취하고 다채로운 조리법에 감탄하며 몸이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미, 오방색, 오조 다섯 가지 조리법은 한식을 봐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즐겁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